역대급 SF TV쇼 1위는 역시나 배틀스타 갈락티카입니다. 총 4개의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과 사일런의 생존 게임,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신화 그리고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를 멋들어지게 녹아낸 역대급 작품이랍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미스터리한 전개, 역대급 반전까지 역시나 역대급 SF TV쇼의 넘버원 컨텐츠로 손색이 없죠. You see them. Fucking Centurions will be pouring in at but What we learn about each other. We're all Cylons. We're all 스타벅이 안내한 그곳, 지구와 유사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었죠. 그곳에서 갈락티카 승무원들이 새로운 인간 문명을 만들게 된답니다. 배틀스타 갈락티카, 스타벅의 정체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4개의 시즌, 총 80개의 에피소드로 역대급 SF 컨텐츠를 제공했던 작품. 아쉬움이 남으시는 분들이라면 배틀스타 갈락티카의 외전, 카프리카를 통해서 또 다른 재미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역대급 SF TV쇼 2위는 2005년 출시된 닥터 후입니다. 1963년 시작된 오리지널 닥터 후 시리즈도 역대급 작품이었지만은 2005년 완전 새롭게 리부트된 닥터 후 시리즈도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었죠. PC코드가 묻어나긴 했지만은 닥터 후 그 자체로 엄청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SF 컨텐츠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작품 꼭 봐야 한답니다. 사실 저는 아무리 그래도요, 오리지널 닥터 후에 더 애착이 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The assembled odds of Genghis Khan signal. I got so close. You'd be dead if it wasn't for me. Yes, I would. X-Files 역대급 SF TV쇼 3위는 X-File입니다. 총 11개 시즌으로 구성되었고 외계인과 금주의 몬스터, 미스터리한 스모킹맨을 주축으로 하는 신디게이트 조직의 엄청난 음모와 이에 맞선 멀더와 스컬리의 활약 등 사실 저는 이 작품을 넘버원으로 손꼽고 싶은데요. 시즌 11까지 깔끔하게 완결되었지만 미드 X-File은 거대한 외계인 음모론 플랫폼으로 새롭게 리부트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작품이기도 하죠. 물론 과연 누가 멀더, 스컬리, 스모킹맨의 역대급 카리스마를 대체할런지 궁금하지만요. The 100-year-old mother with the lizard baby. Okay, Scully, so we disagree. Okay, bro. Similar to a tapeworm in that it has a skull leg, so such everybody that's been infected certainly seems to act aggressive. Let's give you a blood test. Scully, get that gun off me. They from two different worms. Already infected body. 역대급 SF TV쇼 4위는 1987년 출시된 스타트렉 더 넥스트 제네레이션입니다. 1966년 출시된 오리지널 스타트렉도 순위에 있지만요. 역시나 20년이 지나 새롭게 리부트된 스타트렉은 영화 스타워즈와 함께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와 SF 컨텐츠의 지속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본격적인 SF 컨텐츠 플랫폼을 만든 선구자라고 손꼽을 수 있습니다. 매회 특별하고 기묘한 스토리, 에피소드 끝부분에 항상 등장하는 엔터프라이즈호 선장의 코멘트는 묵직한 여운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죠. 국내에서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은 해외에서는 이 작품 안 보면 정말 이야기를 못할 정도랍니다. 역대급 SF TV쇼 5위는 1966년 출시된 스타트렉입니다. 사실 전 이 작품을 미드 X파일과 더불어서 탑3에 선정하고 싶었죠. 이 작품은 영화 스타워즈와 함께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를 개척하고 플랫폼을 제시한 최초의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오리지널 스타트렉 작품은 거의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컨텐츠이기도 했죠. 주인공인 제임스 커크, 스팍, 맥코이, 몽고메리, 리오타, 히카루와 더불어서 이들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외계 생명체와 외계 문화들, 그리고 인간과 외계 종족 간의 문화와 기술의 충돌 등 단순히 총질하고 싸움질해대는 B급 컨텐츠들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고전이자 걸작이었습니다.
역대급 SF TV 쇼 6위는 로스트입니다. JJ 에브람스가 감독과 제작을 맡으면서 역대급 떡밥, 맥거핀, 퍼즐 맞추기와 치밀한 전개, 기묘하고 신묘한 미스터리와 역대급 반전까지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작품이었죠. 게다가 김윤진 누님 등장으로 더 매력적인 컨텐츠이기도 했고요. 오세아닉 8.15 비행기의 추락 이후 생존자인 잭 셰퍼드, 케이트, 사이드, 존 로크, 슈고, 소이어, 백선화, 권인수, 그리고 이후 등장하는 딸마 이니셔티브 멤버들과 위드모어 진영 등, 그리고 시즌6에서 본격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제이콥과 검은 연기. 이 작품이 떡밥만 투척한다고요? 절대 아니랍니다. 이 작품은요, 지원쌤 채널에서 극강 리뷰, 해설 꼭 보셔야 합니다. 이 아저씨가 원탑 주인공이자 의사인 잭이랍니다. Did you ever use a needle? If you wouldn't mind. 극강의 사이꾼 캐릭터 케이트 등장하죠. Color preference? 역대급 SF TV쇼 6위는 웨스트월드입니다. 원래 영화 웨스트월드 퓨처월드의 후속 작품이기도 한데요. 워낙 탄탄한 스토리와 기묘한 반전이 천상계급이었죠. 인간과 호스트의 갈등과 대립, 호스트의 자아 정체성 확립과 호스트의 반란, 생명의 영속성을 추구하는 월리엄 진영, 이에 반발해서 반란의 주체가 되는 돌로레스와 메이브 등 원작을 능가하는 역대급 SF 컨텐츠였죠. 특히나 이 작품은 은하철도 999, 공각기동대, 매트릭스, 제인 리모닉 등 인간 생명의 영속성과 로봇의 자아 정체성을 극강으로 그려낸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웨스트월드가 난해한 편집으로 이야기가 어렵기도 하지만은요, 지오쌤 채널에서 꼭 리뷰 보신 후에 본편 정주행해보세요. 시간 순삭이랍니다. 웨스트월드의 호스트들은 자신이 마치 진짜 인간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Your path leads you back to me. You got anything out here other than 역대급 SF TV 쇼 7위는 기묘한 이야기 스트레인저 띵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요, 수많은 SF 컨텐츠들에서 소재와 스토리라인을 가져온 짬뽕, 잡탕밥이라고 할 수 있었죠. 미드 엑스파일, 프린지, 프로젝트 블루북, 영화 더 스팅에서 핵심 스토리라인을 가져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OTT 플랫폼 때문에 실제 작품의 퀄리티보다 더욱 호평을 받은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추가적으로 더 찾아볼 부분은요, 역시나 CIA의 비밀 프로젝트인 MK 울트라 프로젝트인데요. 미드 엑스파일, 프로젝트 블루북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컨텐츠이기도 했답니다. 꼭 함께 몰아서 시청해보시고요. 역대급 SF TV 쇼 8위는 블랙미러입니다. 사실 이러한 컨텐츠의 원조는 1959년부터 방영된 환상특급 더 트와일라이트 존이죠. 기묘하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매주 짧은 에피소드와 묵직한 여운으로 우리 시청자들을 4차원의 공간을 넘어 새로운 시공간으로 넘나들게 했었죠. 블랙미러 역시 환상특급의 아류 작품이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SF 플랫폼에 기반한 블랙코미디와 패러독스를 결합한 작품입니다. 특히 이 작품은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어떻게 인간의 삶과 행동,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극강 패러독스와 버무려 소개합니다. 얼핏 보면 엽기적이고 황당한 스토리 같지만요, 매 에피소드마다 작가진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잡는다면 찐 재미를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You had it hard, John. You were... ...1,000 new ways to kill time. 역대급 SF TV 쇼 9위는 더 익스펜스입니다. 총 6개의 시즌으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작품은 배틀스타 갈락티카 이후에 비슷한 컨텐츠에 목말라하던 시청자들에게 하드 SF 장르의 컨텐츠로서 수준 높은 퀄리티의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이 작품은 제임스 S.A. 코리의 원작 소설을 각색했는데요. 간단한 시놉시스는 23세기 지구와 테라포밍 중인 신진 화성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하드 SF 장르의 정치 컨텐츠물이라고 할 수 있죠. 배틀스타 갈락티카 컨텐츠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주저없이 선택해야 하는 작품, 하지만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이기도 했답니다.
지오쌤의 역대급 SF TV쇼 랭킹은 100위까지 지속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지오쌤입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역대급 SF TV쇼 탑100. 과연 어떠한 컨텐츠들이 순위에 올랐을까요? 궁금함은 못 참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탑11부터 탑20까지의 역대급 걸작 작품들 살펴보시죠. 이번 컨텐츠는 모든 작품을 리뷰하는 것이 아니라 랭킹에 선정된 작품들을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이랍니다. 각각의 작품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지온쌤 채널에서 자세하게 리뷰하도록 하고요. 저처럼 성격급한 분들을 위해서 각 컨텐츠마다 빠르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지온쌤과 함께 랭킹쇼 달려보시죠. 역대급 SFTV쇼 11위는 프린지입니다. 총 5개의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드 엑스파일을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미스터리, 패턴, 평행세계 그리고 기묘한 프린지 사이언스에 바탕을 둔 프린지 이벤트와 옵저버까지 흥미진진하게 몰입할 수 있는 컨텐츠이죠. 천재급 두뇌의 닥터 비숍과 그의 아들 월터 비숍, 그리고 넘나 이쁜 올리비아 더넴이 만들어가는 프린지 이벤트, 게다가 시즌2 이후 등장하는 또 다른 평행세계에서 매시브 다이나믹의 월리안 벨의 거대한 음모와 더불어 옵저버의 폭주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고 극강 몰입이 가능한 역대급 SF 컨텐츠였습니다. 지오쌤 채널에서 시즌1부터 끝까지 모두 정주행 가능하고요. He has gained the ability to run futures. 마지막 해답은 옵저버. My body needs to be as free. You're abandoned in the pursuit of Cena's roadblock. 역대급 SF TV쇼 12위는 Firefly입니다. 이 작품은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 시리즈를 제작한 조스 웨던의 작품이었죠. 특히나 왓다나베 신이치로 감독의 카우보이 비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SF 컨텐츠입니다. 또한 더 플라이라는 의미는 주인공 캐릭터들이 승선하는 우주 수송선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엔진 부분에 불뚝 튀어나온 부분이 반딧불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극중 주인공 세렌티 호의 선장 말콤 레이놀즈는 돈만 되면 뭐든지 다 하는 극강 현실주의자 캐릭터이지만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명확하고 때론 정감 넘치는 행동으로 자기 승무원들 엄청 챙기는 자상한 보스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요, 주이 워시번, 호반 워시번, 케일리, 제인 코브, 이나라 쉐라, 데이르, 북 목사 등 핵심 캐릭터들의 서사와 매력이 정말 찐 케미를 형성하는 걸작 SF 작품이었죠. 역대급 SF TV쇼 13위는 환상특급 더 트와일라이트 존 오리지널입니다. 1959년부터 시작된 환상특급 시리즈는 1964년까지 방영되었고요. 이후 동일한 이름으로도 수많은 작품들이 소개되었는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단언컨대 역시 원조 환상특급 더 트와일라이트 존이 최고의 작품입니다. 특히 최근에 기묘한 이야기 어메이징 스토리, 블랙미러 등도요 원조 환상특급의 아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었죠. 각 에피소드는 20분 내외 짧은 스토리로 구성되지만은 스토리라인이 탄탄하고 특히나 중후반부에 기존의 생각과 스토리 흐름을 틀어버리는 기막힌 반전이 압권이었습니다. 환상특급의 각 에피소드들이 너무나도 기묘하고 걸작인 스토리들이 많아서요. 이후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다시 리바이벌 되기도 했고요. 음악은 빠삐용으로 유명한 제리 골드스미스가 담당했었죠. 기회가 된다면 모든 에피소드 전부 꼼꼼하게 리뷰해보고 싶은 걸작입니다. You were confined in a box 5 feet square for 2.5 It's a kind of a nightmare that your mind 미드 트와일라이트 존 오리지널과 이후에 방영된 작품들에서 정말 수많은 기묘한 에피소드가 넘쳐 흐른답니다. 역대급 SF TV쇼 14위는 올펀 블랙입니다. 이 작품은 주연 배우인 타티아나 마슬라니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의 배우가 6개의 서로 다른 복제인간을 동시에 연기하면서 각기 다른 인물의 성격을 한 사람이 보여주는 믿을 수 없는 연기를 선보였다고 더 가디언에서 극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프로젝트 레다를 통해서 레다 클론들이 만들어지지만은 이들은 선천적으로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화 블레이드러너의 레플리컨트처럼요. 결국 자신들이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레다들이 클론 클럽을 결성하고 진상을 파악하는 스토리라인이 극강 쫄깃함을 선사하는 역대급 작품이었죠. 또한 다이아드 연구소와 니올루션의 거대한 음모까지 다양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Allison Hendrick. Shoot me while your kids are sleeping. You wake them or show your face. Yes. I'm Cosima. How many of us are there? 역대급 SF TV쇼 15위는 더 아우터 리미치입니다. 이 작품은 앞서 소개했던 환상특급 더 트와일라이트 존과도 아주 비슷한 작품으로
SF, 공포, 스릴러, 미스터리, 심리, 드라마 등 다양한 복합 장르를 짧고 굵게 소개해줍니다. 특히 원작 소설은 어스타운딩 사이언스 픽션에 연재되었던 단편 SF 소설이었고요. SF 매니아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어스타운딩 사이언스 픽션의 필자들을 살펴보면 알프레드 베스터, 잭 벤스, 아이작 아시모프, 필립 케이딕 등 정말 당대 최고의 SF 작가들이었죠. 이 작품에서 더 인헤리터는 핵전쟁 이후 지구에 남겨진 인간과 외계인들의 대결을 그렸고요. 더 식스 핑거는 인간의 몸에 기생하는 외계 생명체를 소개해줍니다. 투 서브 맨에서는 인간을 식량으로 삼으려는 외계인들의 음모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작품은 이후 걸작의 반열에 오른 미드 V의 핵심적인 모티프를 제공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환상특급과 더불어 모든 에피소드들 하나씩 꼼꼼하게 리뷰하고 싶은 작품이랍니다. 역대급 SF TV쇼 16위는 카운터파트입니다. 특히 주연 배우인 JK 시몬스의 극강 매력이 너무나도 강렬했던 작품이기도 하는데요. 작품 속에서 하나의 사건을 바탕으로 두 개의 평행 세계에서 얼핏 같지만은 서로 다른 정보를 공유하는 교환국의 말단 직원이 또 다른 평행 세계에서 극강 스파이 활동을 하는 또 다른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나면서 기가 막힌 심리 묘사 스릴러 SF 첩보 장르를 그려내게 됩니다. 특히 크로싱이라고 불리우는 장치는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는 일종의 포털 장치였고요. 이 장치를 통해서 두 개의 평행 세계가 서로 다른 국경을 넘나들듯 출입국 심사를 통해 오고 간다는 설정이 독특한 매력이었죠. 게다가 크로싱을 관리하는 유엔 산하의 특별기관으로 교환국이 그려지는데요. 그 외에도 방첩부, 전략부, 외교부, 관리부 등 다양한 부서가 거미줄처럼 엮여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마이어 Stop trying to make me in your image. 역대급 SF TV쇼 17위는 퓨처라마입니다.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원작자 맷 그레이닝이 제작을 담당했죠. 이야기의 시작은 다소 띨빵한 피자 배달부 필립 제이 프라이가 피자 배달 중에 예기치 못한 몸객으로 인간을 냉동시키는 캡슐에 탑승하면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깨어난 이후에 보게 되는 세상은 자신의 시대에서 1000년이 지난 미래의 지구였죠.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설정은 이렇게 1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운명 할당 공무원이 등장해서 주인공에게 또다시 피자 배달 업무를 강요하게 되는데요. 운명을 거부하고자 주인공은 자신의 유일한 혈육 판소스 교수를 찾아가게 되고 교수는 자기가 운영하는 플래닛 익스프레스라는 택배회사에 배달부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 작품은요,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작품이기도 하지만은 드라마나 영화가 보여줄 수 없었던 수많은 개그들이 풍자, 패러독스가 녹아든 걸작이기도 했습니다. We're trapped! Lord, what is this? And over there is my intergalactic spaceship. And here's why. 역대급 SF TV쇼 18위는 바빌론 5입니다. 전체 5개 시즌, 총 110개 에피소드 구성된 손꼽히는 SF 걸작 작품이었죠. 수많은 우주 종족들의 평화를 위해 건립된 바빌론 5라는 우주 정거장을 중심으로 5년간의 에피소드를 그려낸 작품인데요. 특히 지구 연방, 센타우리 종족, 나한 종족, 볼론 종족, 섀도우 종족 등 5개의 종족이 핵심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센타우리 공화국의 대사 론도 몰라니의 오프닝 독백이 압권이었죠. 사령관의 지도하에 바빌론 5는 서로 다른 종족들이 상호 존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전쟁 없는 은하계를 만들어 갈 꿈이 있었다. 그러한 꿈이 파괴의 사명을 가진 한 인물로 인해 전에 없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바빌론 5는 바빌론 기지들의 마지막이다. 이것이 바빌론 5의 이야기이다. Confirm sighting. Full thrusters. Maintain formation until comes. Commander, are we heading the wrong way? The Raiders went the opposite direction. Like that. 역대급 SF TV쇼 19위는 퀀텀 립입니다. 전체 5개의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는 광속인간 샘이라는 다소 독특한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었죠. 이 작품에서 주인공 샘은 자유롭게 타임 트래블을 하면서 미국의 근현대 시절인 1960년대, 70년대를 넘나들며 수많은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의 핵심 주인공으로 빙의하며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바로 그 시대와 에피소드를 대표하는 주인공 캐릭터이고요. 그들의 몸속에 샘의 의식과 마인드가 투입되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드라마의 기본 스토리라인입니다. 당시에는요, 다소 민감한 사회현상을 소재로 하기도 했었고요.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에피소드들도 많았지요. 역시나 그 당시 시대상을 SF 장르를 빌려 멋들어지게 그려낸 걸작이기도 했습니다.
역대급 SF TV쇼 20위는 슈먼스입니다. 정확하게는 영국, 미국의 합작 작품이었죠. 가까운 미래 시대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인간과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는 휴머노이드가 보편화되면서 애니타라는 이름의 휴머노이드 신스가 한 가족에게 판매되어 가정부 역할을 시작하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실 주인공 애니타는 인간처럼 의식과 자아 정체성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지만은 헌터들에게 붙잡혀 일반적인 신스처럼 평범한 로봇으로 재설정되어 매물로 팔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타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된 자아의식은 결코 지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신스에게서 찾아보지 못하는 인간다움을 드러내게 되죠. 이 작품요, 정말 리얼한 묘사와 긴장감 팽팽 도는 역대급 작품이랍니다. Making lasagna and talking philosophy with a bloody t- The moon is beautiful to thought, emotion, or awareness. We're not taking it back. Synth have to be able to dream. 지우쌤의 역대급 SF TV쇼 랭킹은 100위까지 지속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지우쌤입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역대급 SF TV쇼 탑 100. 과연 어떠한 컨텐츠들이 순위에 올랐을까요? 궁금함은 못 참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탑 21부터 탑 30까지의 역대급 걸작 작품들을 살펴보시죠. 이번 콘텐츠는 모든 작품을 리뷰하는 것이 아니라 랭킹에 선정된 작품들을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이랍니다. 각각의 작품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지원쌤 채널에서 자세하게 리뷰하도록 하고요. 저처럼 마음 급한 분들을 위해서 각 콘텐츠마다 빠르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지원쌤과 함께 랭킹쇼 달려보시죠. 역대급 SF TV쇼 21위는 더 프리즈너입니다. 총 17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마지막 에피소드인 폴아웃은 1969년 슈고상 최우수 드라마틱 프레젠테이션 부분에 후보로 오를 정도로 잘 만들어진 작품이었죠. 게다가 주연 배우 패트릭 맥관의 연기도 일품이었고요. 전직 첩보원 주인공이 은퇴를 앞두고 파이어족을 꿈꾸지만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하고 정신을 차려 탈출하려 하지만 그의 야무진 꿈은 이내 깨지고 맙니다. 이후 주인공은 넘버6라는 코드명을 부여받고 그곳에서 예전 직장 동료인 콥을 만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전개됐죠. 하지만 주인공은 또다시 지긋지긋한 첩보원 생활과 넘버6라는 명칭에 환멸을 느끼고 이곳을 탈출하려 합니다. 이 작품은 에피소드 마지막까지 정말 누가 친구이고 누가 빌런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기묘하고 미스터리한 스토리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Heading for outer zone. He's having medical. Mm-hmm. 역대급 SF TV쇼 22위는 토치우드입니다. 이 작품은 전체 41부작으로 구성된 SF 미스터리 액션 추리 스릴러 장르를 전부 짬뽕시킨 영국 드라마였죠. 사실 이 작품은 닥터 후의 스핀오프인데요. 카디프 지부인 토치우드 3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작품의 핵심 모티프가 됩니다. 닥터 후에서 사이버맨과 딸에게 런던 대격돌 이후에 해체된 토치우드 지부를 캡틴 잭 하크니스가 재건하는 스토리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역시나 닥터 후의 스핀오프 작품답게 SF 장르를 표방하지만은 그 속에서 다양한 정치적인 풍자와 기성사회를 시니컬하게 비판하고 비틀대는 묘사가 압권이었죠.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을 일삼는 국가 지도자들을 집중 조명하고요. 그 과정에서 소위 권력자들이 나약해지고 추악해지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시청자층을 성인으로 한정하는 작품이기에 기존 닥터 후에 비해서 좀 더 우울하고 잔인하고 성적 코드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역대급 SF TV쇼 23위는 The 100입니다. 전체 7개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스 모건의 하이틴 SF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SF 드라마였죠. 핵 전쟁으로 지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우주로 도피한 인류는 아크에서 97년간 지구가 정화되기를 기다립니다. 4세대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방사능 오염이 재정된 지구로 돌아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크의 공기관리 시스템에 결함이 있어 인류가 지구로 돌아가기 전까지 버틸 수 없음을 알게 되면서 아크의 지도자 신의 회의인 위원회는 수감자 100명을 우주선에 태워 지구로 내려보내고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이렇게 선발 아닌 선발대가 되어 지구로 내려온 100명의 죄인들이 수많은 에피소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특히나 시즌1에서 핵심적으로 묘사되는 지상인과 하늘인의 전쟁 스토리가 압권이었죠. SF TV 쇼 24위는 스타트렉 딥스페이스 나인입니다. 이 작품도요, 어마무시한 스토리를 만들며 총 7개의 시즌까지 달려갔는데요. 사실 이 작품은 전작인 스타트렉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자 그 후속 이야기 외전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었죠. 교통의 요지에 건립된 우주정거장을 중심으로 수많은 외계 종족 간의 치열한 외교 전쟁, 협상, 안전이 한데 어우러진 수작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방영된 바빌론 5와 경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서로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티격태격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특히 시즌 1, 2에서 캐릭터의 각각의 서사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시즌 3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USS 디파이언트 전함이 배치되며 스토리가 흥미진진해지죠. 특히 이 작품은 스타트렉 모든 시리즈를 통틀어 인종과 종족 다양성을 가장 두각시킨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This is your favorite transporter room, isn't it? So, tell me, what did you... Officer's log, stardate 46392.7. We're prepared. First officer's log. Go, stardate 46393.1. The life forms who created the wormhole have agreed to allow safe passage. Become a leading center of commerce. SF TV 쇼 25위는 애니메이션 릭 앤 말티입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소개되지 못했지만요. 미국 현지에서는 방영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오히려 시청자들이 후속 시즌을 갈망하며 제작진들에게 더 많은 작품을 만들어달라고 하던 그런 작품이었죠. 물론 저도 그 중에 1인이고요. 이 작품은 허무주의 끝판왕 천재급 과학자 할아버지와 늘상 찌질함의 극치를 달리는 손자의 가정생활을 SF 코믹 장르를 이용해서 무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우주, 스페이스의 미스터리하고 기묘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단순히 SF 장르와 어드벤처 스토리라인으로 눈요기거리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죠. 각 에피소드 끝부분에 꼭 무언가 하나씩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에피소드마다 그려진 작가들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도 깨알 재미였습니다. 이 작품 역시 영화나 드라마가 보여줄 수 없는 극강의 재미를 선사한 작품이었죠. 전체 7개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에피소드도 20분 내로 짧게 구성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인 영화 SF 미드보다도 더욱 상세한 묘사, 화려하고 기묘한 스토리라인이 압권이었습니다. In reality, you're as dumb as they come. And I'm in it, rickandmorty.com, www.times. 역대급 SF TV 쇼 26위는 파스케이프입니다. 이 작품 정말 걸작이었죠. 이 작품은 총 4개의 시즌, 8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스타트렉이나 배틀스타 갈락티카보다는 좀 더 가볍고 캐주얼하게 진행되는 작품입니다. 스타트렉 시리즈가 너무나 거대하고 장엄한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의 끝판왕이라서 시청하기 부담스럽다면요. 이 작품을 통해서 스타트렉에서 얻지 못하는 좀 더 빠르고 스타일리시하고 흥미진진한 재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 우주비행사 존 크라이튼이 우주비행 시험을 하던 중에 우주 복사판을 맞고 느닷없이 웜홀에 빠지죠. 이제껏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묘한 외계 종족들을 만나고 이들과 함께 우주선을 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스타트렉의 서사를 그대로 따르지 않죠. 주인공 크라이튼은 자신을 이러한 운명에 빠뜨린 웜홀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지만은요. 이 모든 상황은 지구가 식민지화 되기에 적합한지를 실험하는 미스터리한 고대 외계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웜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역시나 이 작품도요. 초고대 문명을 가진 아주 오래된 외계 생명체들이 지구의 생명과 문명을 전수했다는 초고대 문명 기원설에 영감을 얻은 작품이고요.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에리 폰 데니켄의 신들의 전차를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시간 없는 분들은 지훈쌤 채널에서 프로메테우스, 에일리언 커버넌트, 에일리언 리뷰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 얻어가실 수 있고요. 역대급 SF TV 쇼 27위는 스타트렉 디스커버리입니다. 하여간 서양 친구들은 스타트렉에 환장한다니까요. 이 작품은요, 스타트렉 프랜차이즈의 7번째 작품입니다. 2017년부터 방영을 시작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방영되고 있죠.
전체 5개의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도대체 왜 스타트렉이 네버다이 다이아드처럼 죽지 않고 이렇게 꾸물꾸물 다시 등장하냐고요? 엄마 아빠 세대가 스타트렉을 보면서 성장했고 과학기술과 우주 스페이스를 향한 동경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이 성장하죠. 하지만 엄마 아빠 세대가 보았던 스타트렉은 이미 고전이 되었고 화면 구성이나 스토리라인이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진부하고 루즈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작품이 새롭게 리뉴얼 되어 등장하는 것이고요. 영화 스타워즈처럼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를 탄탄하게 구축해서 우주시대의 전원일기 플랫폼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런 엄청난 플랫폼을 그대로 버릴 수가 없겠지요. 역대급 SF TV쇼 28위는 미스터리 사이언스 시어러 300입니다. 원래 이 작품은요, 1988년 시작된 동일한 제목의 작품이 원조였죠. 이 작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클래식하고 컬트적 요소의 고전 B급 영화를 코미디 장르로 리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나 이 작품의 플랫폼이 아주 기묘하고 신박했는데요. 사악한 빌런 과학자들이 세계 정복을 꿈꾸며 자신들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TV쇼의 진행자를 납치합니다. 그래놓고서는 아주 구닥다리 B급 영화들을 선정해서 억지로 보게 해놓고서는 TV쇼의 진행자를 미치도록 만들려고 하죠. 특히 처음 납치되었던 TV쇼 진행자 조엘 로빈슨은 자신이 이러한 빌런 짓거리에 멘털이 털리지 않도록 몇몇 로봇 친구들을 만들게 되고요. 이 친구들과 소위 말하는 구라를 털면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게다가 이 작품은 닥터 후처럼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납치되는 TV쇼 진행자가 변경되고요. 이들을 돕는 로봇들도 지속적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물론 각 에피소드에서 소개되는 B급 무비, 사실 말이 B급이지 당시에는 엄청난 영화들이었죠. I've got an itch. Nah, that's it. Well, we is there a hostel around here? Maybe a coffee shop? Because I'm crashing hard. Little child to call my own. Hi, I'm God. I'm so sorry you had to watch it. 역대급 SF TV쇼 29위는 맥스 헤드룸입니다. 지금 시대는 당근,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요. 이 작품은 1985년 발표된 윌리엄 깁슨의 소설 뉴 로맨서에서 제시된 사이버펑크 사조를 그대로 TV에 옮겨다 놓은 걸작 작품이었죠. 가까운 미래 카메라 기자인 카터는 사건 현장마다 쫓아다니며 생생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전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청률 제고에만 혈안이 된 방송국 이사진들은 시청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를 압축 광고를 도입했다가 카터의 취재망에 걸리고 말죠. 몸을 돌보지 않고 배우를 캐던 카터는 그만 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마는데요. 카터의 동료들은 그의 두뇌에 저장된 기억들을 컴퓨터에 이식시키는데요. 그러자 카터와 닮은 모양의 사이버 캐릭터가 탄생하죠. 그에게는 맥스 헤드룸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맥스 헤드룸이란 카터가 사고 직전에 마지막으로 본 문구인데요.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써붙여진 최대 허용 높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맥스 헤드룸은 다시 살아난 카터와 함께 사이버 및 현실 공간에서 멋진 콤비 플레이를 펼치게 됩니다. Max Headroom. He's a computer-generated person. Edison Carter was one who always thinking, wow, wow. So before you get the wrong. 역대급 SF TV쇼 30위는 The Rain입니다. 죽음의 비를 타고 바이러스가 퍼진 어느 시점, 황폐해진 스칸데라비아, 그곳에서 6년이 지나도록 살아남은 남매. 그들은 젊은 생존자들과 함께 희망을 찾아 해답을 찾아 길고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작품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를 묘사하는 SF 작품인데요. 미스터리한 의문의 바이러스 때문에 비를 맞으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주된 무대입니다. 주인공 시모네에게 동생인 라스무스를 꼭 잘 지켜주라며 라스무스가 이 문제를 풀 키라고 하는 아빠. 역시나 이 부분이 가장 큰 떡밥이자 복선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아빠의 회사 아폴론의 벙커 기지에서 생활하게 되는 주인공들. 하지만 필수 생필품이 떨어지고 결국 벙커를 옮겨가야 하는데요. 역시나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에서는 미스터리한 레인만이 빌런이 아니랍니다. 자신과 동료를 제외한 주변 모든 것들이 빌런이 되고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미드 워킹 데드, 레이던트 이블 등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좋아하신다면 정말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Ordner det hele, ikke også?
지훈쌤의 역대급 SF TV쇼 랭킹은 100위까지 지속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지훈쌤입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역대급 SF TV쇼 탑 100. 과연 어떠한 컨텐츠들이 순위에 올랐을까요? 궁금하면 못 참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탑 31부터 탑 40까지의 역대급 걸작 작품을 살펴보시죠. 이번 컨텐츠는 모든 작품을 리뷰하는 것이 아니라 랭킹에 선정된 작품들을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이랍니다. 각각의 작품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지훈쌤 채널에서 자세하게 리뷰하도록 하고요. 저처럼 성격 급한 분들을 위해서 각 컨텐츠마다 빠르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지훈쌤과 함께 랭킹쇼 달려보시죠. 역대급 SF TV쇼 31위는 브레이크 7입니다. 이 작품은 영국 BBC에서 방영한 SF 컨텐츠로서 4개의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대급 걸작 스타트렉처럼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를 추구하는 컨텐츠이지만은 디스토피아적인 주제, 모호한 도덕성과 비판적, 비관적인 스토리라인 때문에 평론가나 매니아층에서도 호불호가 극명한 작품이었죠. 하지만 가디언즈에서는 틀에 박힌 공식을 깨는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한 TV쇼라고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의 간단한 시놉시스는 고도로 발달한 외계인 우주선을 타고 온 전체주의자 테란 연방을 상대로 하는 게릴라전을 벌이는 죄수들과 왕따, 루저들의 스토리였죠. From there you will be transported to the penal colony on the planet. I appeal to everyone to support the administration. No. 특히 전직 레지스탄스 지도자 로즈 브레이크는 대학살을 목격하고 그 후에 전체주의 연맹에 의해 일련의 허구적인 범죄로 누명을 쓰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국의 스타트랙이 있다면 영국에는 그에 상응하는 걸작 작품이라면 역시나 브레이크 7이었죠. 역대급 SF TV쇼 32위는 넷플릭스의 센스8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서로의 감정과 감각을 공유하게 된 낯선 8명의 남녀가 이 작품의 주인공이었죠. 영화 매트릭스와 역대급 걸작 작품 바빌론5의 제작팀이 심혈 기울여 선보인 SF 시리였고요. 8명의 주인공은 어느 날 갑자기 텔레파시로 시공간을 초월하며 서로 연결되고 이 때문에 이들 주인공들은 거대한 빌런 조직과 미스터리한 세력의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능력을 갖춘 캐릭터들을 센스에이트라고 정의하고요. 8명의 센스에이트가 하나의 그룹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죠. 작품의 처음 3개 에피소드가 각각 등장인물의 뒷배경 서사를 다루다 보니까요. 조금 지루한 면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극복하시고 본다면 시즌2까지 한 방에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작품이었죠. 물론 PC코드도 묻어있어서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다양한 인종, 19금 장면 등도 자극적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초반에 지루한 인물 서사를 극복하신다면 당근 최종회까지 극강 몰입으로 달려볼 만한 작품이랍니다. 역대급 SF TV쇼 34위는 The Man in the High Castle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작품이고요. SF 소설 분야의 대가 필립 케이 딕의 동명소설에 바탕을 둔 작품이고 에일리언으로 유명한 리들리 스캇 감독이 총괄 제작에 참여해서 화제가 된 작품으로 총 4개의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배경이 되는 가상 역사를 알고 보면 더 재미있죠. 미국에서 루즈벨트의 암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루즈벨트가 사망하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고요. 평소에 뉴딜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부통령은 뉴딜 정책을 폐기하게 됩니다. 결국 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민중들은 파시즘과 공산주의 사상에 현혹되죠. 이에 미국 정부는 대외적인 팽창주의를 폐기하고 고립주의를 추구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유럽전선에도 참여하지 않게 되고요. 결국 유럽전선에서 독일이 승리하고 독일은 핵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워싱턴에 핵을 투하하게 되죠. 미국은 이에 항복하게 됩니다. 트루디와 만나기로 했던 날 밤, 트루디는 줄리아나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도망을 가다가 일본 헌병대에 죽임을 당합니다. 트루디가 받은 것은 영화 필름, 그 영화는 연합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를 하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줄리아나는 중립지대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역대급 SF TV쇼 34위는 스타트렉 보이저입니다. 하여간 미국 사람들은 스타트렉 시리즈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전원일기처럼 마음의 고향, 안식처를 찾는 것 같습니다. 시놉시스를 살펴보면 새로운 조약에 만족하지 못했던 카데시안 국경 부근의 연방 소속 개척자들은 스스로를 마퀴라고 칭하며 카데시안과의 투쟁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들은 간혹 영웅시 되기도 했으나 연방과 카데시아 정부에 있어서는 범법자였죠. 회피하는 선로에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국 함선은 구조신호를 보내게 되지만 블랙홀에 휘말리게 되죠. 이번 작품은 스타트렉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이고 1995년 시작되어 전체 7개의 시즌으로 진행되었죠. 장장 75년에 걸친 보이조호의 지구 귀환 여정에서 보이조호의 승무원들이 미스터리한 우주의 다양한 외계 종족들과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Take you for your trouble. 이번 시리즈에서 주인공 캐서린 제인웨이, 차코테, 투박, 톰 페리스, 해리 김, 닥터 등이 등장하는데요. 스타트렉이 새롭게 리부트될 때마다 선장과 승무원들의 캐릭터 특징과 성격을 비교해보면서 감상하시는 것 정말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이번 작품에서 여성 선장 캐서린 제인웨이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정도로 캐릭터의 특성이 유연하다 못해 옆가락 휘어지듯 상황에 따라 변모합니다. 역대급 SF TV쇼 35위는 유레카입니다. 미스터리 음모론, UFO, 외계인이나 미드 엑스파일 장르의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하는 작품이죠. 유레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과학자들의 천국을 만들고 싶다고 건의해서 비밀리에 만들어진 마을이었고요. 펜타곤이 이 마을을 관리합니다. 주인공은 잭 카터. 유레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책임지는 보안관인데요. 사실상 유레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머리 나쁘고 가방끈 짧고 그 흔한 영재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한 친구였죠. 하지만 기가 막힌 수사 실력과 기상천외한 운빨로 다양한 사건 사고를 해결해갑니다. 특히 기묘하고 미스터리한 에피소드와 사건 사고가 즐비하게 발생하지만은 이런 모든 사건 사고가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되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시간 왜곡, 복제 인간, AI의 반란, 나노로봇 등 지금 시대에도 통용되는 다양한 과학적 탐구 영역이 멋들어지게 그려지고 묘사되는 걸작 작품이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터미네이터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요. 탄탄한 스토리로 미국 현지에서 SF 드라마로 다섯 손가락 안에 손꼽는 작품, 제임스 카메론도 엄지척 강추한 작품이 터미네이터 사라 코너 연대기랍니다. The future's ours and it begins. 이때 등장한 누님이 바로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 카메론이랍니다. 그런지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맥가이버 리처드 딘 앤더슨 형님이 맥가이버를 끝내고 10년의 프로젝트로 만들어낸 역대급 SF 콘텐츠 우주의 포털 스타게이트를 통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스페이스 오페라 콘텐츠 스타게이트 SG-1 바로 시작합니다. 스타게이트 SG-1 시청에 앞서서 영화 스타게이트 반드시 시청해 주셔야 그 스토리 흐름이 훨씬 쉽게 이해된답니다. 시작부터 스타게이트를 통해 극강 빌런들이 폭주를 시작합니다. 역대급 SF TV쇼 38위는 클러니입니다. 미드 로스트의 소이어 그 친구, 프리즌 브레이크,
사라 탱크레디 그 누님이 등장하죠. 이 작품은 외계인 침공 장면은 가볍게 스킵하고 외계인 침공 이후에 외계인에게 정복된 후 식민지가 되어버린 미국 LA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직 FBI 요원과 그의 아내는 그들의 모든 것을 헐고 실종된 아들을 찾아 나서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외계인의 침공이 있던 난리통 속에서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윌은 아내 KT에게 말도 안 하고 남몰래 아들을 찾아 나서겠다며 트럭 속에 몸을 숨기고 장벽을 빠져나가려 했지만요. 저항군의 폭탄 테러로 실패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뜻밖에도 윌은 침략 세력에 동조해서 식민지 내 상류층이 거주하는 그린존으로 끌려가서 LA 식민지의 책임자 스나이더를 만나게 되죠. 배틀스타 갈라티카의 외전 카프리카 드디어 사일론 탄생 비밀이 밝혀진답니다. 총 18개 에피소드 지오쌤 채널에서 파트 1에서 3까지도 나누어 리뷰해봅니다. 이곳은 가상세계 V스페이스 주인공 주위가 누군가를 찾고 있었죠. Greystone. I logged off a couple minutes after you. The one true god knows all and directs us all. And the auto umpire? 주위의 부모, 다니엘 그레이스톤, 아만다 그레이스톤이랍니다. Holobands at school, cutting class. I think that's funny, do you? Daddy donated about a billion cubits to the alumni fund. It's all just been handed to you, Zoe. He knows that you didn't mean it. 틈만 나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홀로밴드로 가상세계 V스페이스에 탐닉하는 조이였죠. I'm sorry. No worries. I just couldn't. Now we have to make sure that you don't de-res on us again. Nothing in here is real. 조이가 두 명, 한 명은 조이가 만든 자신의 아바타랍니다. 역대급 SF TV 쇼 탑100 시리즈 역시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랍니다. 지훈쌤 채널에서 꼭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지훈쌤입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역대급 SF TV 쇼 탑100, 과연 어떠한 컨텐츠들이 순위에 올랐을까요? 궁금하면 못 참죠.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 탑41부터 탑50까지의 역대급 걸작 작품들을 살펴보시죠. 이번 컨텐츠는 모든 작품을 리뷰하는 것이 아니라 랭킹에 선정된 작품들을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이랍니다. 각각의 작품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지오쌤 채널에서 자세하게 리뷰하도록 하고요. 저처럼 마음 급한 분들을 위해서 각 컨텐츠마다 빠르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지오쌤과 함께 랭킹쇼 달려보시죠. 역대급 SF TV쇼 41위는 스타게이트 아틀란티스입니다. 지훈쌤 채널에서 이미 리뷰를 진행하고 있죠. 꼭 확인하시고요. 고대 우주게이트를 통해 은하계를 탐험하는 과학자와 군인들의 모험을 그린 드라마이죠. 주인공들은 우주게이트를 통해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페가수스 은하의 아틀란티스라는 고대 도시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문명과 외계인의 위협에 맞서 싸웁니다. 팀은 리더인 존 셰퍼드, 과학자 로드니 맥케이, 메디컬 닥터 캐롤린 램과 아틀란티스 주민 텔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도시의 비밀을 풀고 우주에서 가장 큰 위협인 레이스라는 적과 싸우며 아틀란티스를 지키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합니다. 매 시즌마다 등장하는 새로운 적과 동맹 그리고 내부 갈등과 음모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죠. 빌런은 레이스라는 외계 종족이죠. 역대급 SF TV 쇼 42위는 스페이스 1999입니다. 이 작품은 달기지 알파의 직원들이 지구를 떠나 우주를 방황하며 다양한 외계 문명과 조우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1999년 달이 핵 폐기물 폭발로 인해 궤도를 이탈하고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달기지 알파의 생존자들은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기지의 리더인 존 코에니그와 그의 동료 헬레나 러셀 박사는 각기 다른 외계 종족과의 교류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며 다양한 도전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외계 문명과 기술 그리고 미스터리를 접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탐색하게 됩니다. 1970년대 두 개의 빈티지한 분위기와 독특한 설정이 매력적이었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특수 효과와 스토리텔링 그리고 복잡한 캐릭터들이 시청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드라마는 당시의 과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며 우주 탐험에 대한 로망을 자극했죠. 독창적인 미술, 디자인과 의상 그리고 스릴 넘치는 플롯 전개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각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도전과 미스터리를 제시하며 인류의 존재와 미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죠. 또한 기지 내 인간 드라마와 갈등이 더욱 드라마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역대급 SF TV쇼 43위는 돌하우스입니다. 이 작품은 엘리트 조직이 사람들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인격을 주입해 다양한 인물을 수행하게 만드는 돌하우스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에코는 반복적인 기억 소거와 인격 주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지만은 점차 자신의 원래 기억과 정체성을 되찾아갑니다. 돌하우스의 운영자들은 이 기술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지만 에코는 자신과 같은 다른 인물들과 협력하며 이 조직의 음모를 밝혀내려고 합니다. 에코는 다양한 인격을 통해 여러 삶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점차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갑니다. I'll show you. We haven't tested it. 특히 독창적인 컨셉과 제스 위던의 뛰어난 연출 그리고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간 정체성과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끈 작품이었죠. 역대급 SF TV쇼 44위는 슬라이더입니다. 이 작품은 천재 물리학자인 퀸 말로리가 평행 우주로 이동할 수 있는 포털을 발명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평행 세계를 여행하며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가진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각 세계에서 다양한 도전과 위험에 맞서 싸웁니다. 평행 우주마다 존재하는 각기 다른 법칙과 사건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기 다른 자신들의 복제본과 마주치기도 하고 역사적 사건이 다르게 전개된 세계를 탐험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다양한 평행 세계를 탐험하는 독특한 컨셉이 큰 인기를 끌었죠. 매 에피소드마다 다른 세계를 탐험하는 포맷은 신선함과 흥미를 제공하며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평행 우주라는 과학적 개념을 흥미롭게 풀어낸 점과 캐릭터들의 성장과 관계 변화가 드라마의 큰 매력이었죠. 재미있고 상상력 넘치는 세계 설정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가 시청자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캐릭터들의 심리적 갈등과 성장, 그리고 각 세계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사회적, 도덕적 문제들이 드라마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역대급 SF TV쇼 45위는 카우보이 비밥입니다. 이 작품은 2071년 태양계를 배경으로 한 현상금 사냥꾼들의 몸을 그린 애니메이션이죠. 주인공 스파이크 스피겔과 그의 동료들은 우주선 비밥을 타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각자의 과거와 마주치게 됩니다. Three days ago, there was a big shootout between his group and a rival. 스파이크는 과거의 범죄 조직과의 연결 고리를 끊으려 노력하고, 잭 블랙은 과거의 경찰 경력을 뒤로한 채 정의를 추구합니다. 페인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자 하며, 천재 소녀 에드는 비밥 팀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들은 각자의 상처와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은 함께 협력하며 임무를 수행하고 점차 가족과 같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음? 이 작품은 왓다나베 신이치로 감독의 독특한 연출 스타일과 요노 칸노의 음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게다가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복잡한 스토리와 철학적 주제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역대급 SF TV쇼 46위는 V입니다. 지훈쌤 채널에서 이미 리뷰를 진행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죠. 이 작품은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하여 지배하려는 시도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외계인들은 처음에는 평화로운 존재로 나타나지만은 사실은 지구 자원을 착취하고 인간을 노예로 삼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인간 저항군이 싸우게 되는데요. 주인공 마이클 도노반과 줄리엣 페리션은 저항군의 중심 인물로서 외계인의 음모를 파헤치고 인류를 구하기 위해 싸웁니다. 외계인들은 뛰어난 기술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협력이 그들의 계획을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급습을 했지만 레지스탕스의 경험 부족 결국 3교육을 얻게 되었죠. 이 처자 기억하시죠? 외계인과의 잠자리를 한 결과로 임신을 했답니다.
역대급 SF TV쇼 47위는 Now and Again입니다. 이 작품은 평범한 남성인 마이클 와이즈먼이 사고로 사망한 후에 그의 뇌를 최첨단 생체기계 몸에 이식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는 비밀정부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슈퍼히어로와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되지만은 가족과의 죄를 꿈꾸고 있죠. 마이클은 새로운 신체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점차 자신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임무 중에도 가족을 지켜보며 그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하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Why do stars fall? Mr. Wiseman. 독특한 설정과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결합된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새로운 신체를 가진 주인공의 고뇌와 인간성을 탐구하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강렬한 액션과 드라마틱한 전개가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역대급 SF TV쇼 48위는 타임리스입니다. 이 작품은 범죄자 가르시아 플랜이 시간여행을 통해 역사를 바꾸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됩니다. 이에 맞서 역사학자 루시 프레스턴, 군인 와이어트 로건, 과학자 루퍼스 카렌클 등이 시간여행팀을 구성해서 플랜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로 이동하며 역사적 사건에 개입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요. 그 과정에서 역사의 중요성과 개인의 역할을 깊이 탐구하게 됩니다. 팀은 각기 다른 시대의 문화를 경험하며 역사적 인물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플린의 진짜 목적을 파헤치기 위해 분투합니다. 이 작품은 역사와 SF를 결합한 독특한 설정이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매 에피소드마다 다른 시대와 장소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모험은 신선함과 흥미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라인은 시청자들에게 교육적인 면도 제공했죠. 캐릭터 간의 복잡한 관계와 심리적 갈등,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플롯 트위스트가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각 시대의 디테일한 재현과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드라마의 큰 매력이었죠. 역대급 SF TV쇼 49위는 Better Off Ted입니다. 이 작품은 대기업의 비윤리적이고 기괴한 행태를 풍자한 코미디 드라마였죠. 주인공 테드는 회사의 연구개발 부서에 일하며 회사의 비상식적이고 때로는 비인간적인 정책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회사는 다양한 기발한 발명품을 개발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안전과 윤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려 노력하며 동료들과 함께 회사의 부조리에 맞서 싸웁니다. 이 작품은 재미있는 유머와 풍자 그리고 독특한 캐릭터들이 큰 인기를 끌었죠. 현대사회의 기업 문화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도 했고요.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역대급 SF TV쇼 50위는 더 6밀리언 달러맨 600만 불의 사나이입니다. 지우샘 채널에서 이미 리뷰를 진행했죠.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었죠. 600만 불의 사나이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지역이 이유 없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죽어 널브러져 있었지요. 커피 한잔 하려 잠시 마을에 들린 보안관 아저씨. 사태를 파악하고 본부에 연락을 취하지만은 They're just lying all around me here. 고막을 찢어대는 울트라 사운드에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아! Now
Let's see what the establishment does about it. Our message has been delivered. 600만 불의 사나이 스티브 오스틴 대형 우주비행 훈련 중에 죽음의 문턱에서 첨단 바이오 생체공학으로 팔, 다리, 눈을 전부 갈아엎었습니다. 이건 600만 불 사나이 영화판에서 소개되었었죠. 역대급 SF TV쇼 51위는 컨티넘입니다. 2077년 미래 정부는 강력한 거대 기업들에게 장악되자 반란군 리버 에이슨 이러한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었죠. 경찰관 키에라 캐머런을 비롯한 리버레이 빌런들이 2012년으로 타임슬립을 하게 됩니다. 2012년에 현대사회에 도착한 키에라는 미래의 첨단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여 현지 경찰과 협력하고 반란군을 추적하죠. 이 작품은 시간여행이라는 매력적인 주제와 첨단 기술의 사용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키에라 캐머런의 복잡한 내면 갈등과 도덕적 딜레마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또한 키에라와 다른 캐릭터들 간의 관계 발전과 갈등, 다양한 반전 등이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죽을 순 없겠죠. 반란 폭도들이 비밀리에 숨겨온 것, 바로 타임머신 장치였답니다. 역대급 SF TV쇼 52위는 Falling Sky입니다. 이 작품은 외계인 침공으로 인해 지구가 폐허가 된 후에 생존자들이 저항군을 조직해 싸우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주인공 톰 메이슨은 역사 교수 출신으로 외계인의 침공으로 가족을 잃고 저항군의 리더가 됩니다. 그는 새아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죠. 반면에 외계인 SP는 첨단 기술과 무기를 사용해서 인류를 지배하려고 하고 저항군은 그에 맞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 드라마는 톰과 그의 동료들이 겪는 전투와 생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외계인의 비밀을 파헤치고 저항군 내의 배신과 음모를 다룹니다. 이 작품은 외계인 침공이라는 스릴 넘치는 설정과 생존을 위해 싸우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왔죠. 긴장감 넘치는 전투와 액션씬 그리고 톰 메이슨과 그의 가족 간의 유대감이 드라마의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역대급 SF TV쇼 53위는 미스터리 사이언스 시어러 3000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조엘 호지슨이 악당 과학자에게 납치되어 위성에 갇히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조엘은요, 로봇 친구들 톰 세르보와 크로우 T 로봇과 함께 B급 영화를 시청하면서 아주 재치있는 코멘터리와 풍자를 덧붙이죠. 매 에피소드마다 조엘과 로봇들은 고전적이지만은 저예산의 B급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허점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꼬집습니다. 조엘과 로봇 친구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반응도 자각각이죠. 이 작품은 독창적인 컨셉과 재치있는 유머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B급 영화의 허점을 꼬집는 코멘터리는 정말 신선하고 재밌었고요. 조엘과 로봇 친구들 간의 케미스트리가 아주 큰 매력적이었죠. 게다가 드라마의 빈티지한 느낌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이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B급 영화의 팬층과 새롭게 유입되는 시청자들 모두에게 공감을 이끌어냈고요. 시대를 초월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No, 역대급 SF TV쇼 54위는 레드 드월프입니다. 이 작품은 우주선 레드 드월프에서 깨어난 데이브 리스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리스터는 냉동 수면에서 깨어나 자신이 우주선의 유일한 생존자임을 알게 되죠. 그러나 곧 홀로그램으로 재현된 전 직속 상관 리머,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고양이, 그리고 청소 로봇 크라이튼과 함께 우주선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양한 우주 몸을 겪으며 서로 다른 개성과 배경을 가진 이들이 팀으로서 협력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독특한 설정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코미디와 SF를 결합한 아주 독창적인 스토리라인이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데이브 리스터와 그의 동료들 간의 유쾌한 케미스트리와 재치있는 대사들이 드라마의 큰 매력으로 작용했죠. 예상치 못한 전개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시청자들을 계속해서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드라마는 인간성과 외로움, 생존의 의미 등을 유머러스하게 다루면서요, 깊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역대급 SF TV쇼 55위는 다크메러입니다.
이 작품은 기억을 잃은 채 우주선 라자루스에서 깨어난 6명의 승무원들이 자신들의 정체와 과거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특성과 능력을 가진 인물로서 서로를 의심하면서 협력하고 다양한 위기와 미스터리를 해결하게 됩니다.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고용된 용병이었고 범죄자였음을 알게 되면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죠. 그들은 다양한 임무와 모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를 밝혀나가고 우주를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We need help. Anybody. 특히 승무원들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며 성장하는 모습이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우주의 다양한 배경과 설정, 그리고 이를 생생하게 구현한 특수효과도 드라마의 인기를 더했습니다. 복잡한 음모와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시청자들을 계속해서 몰입하게 만든 작품이었죠. 탑, we're gonna fight for it. Aren't you a little young to be doing any fighting? I'm old enough. It's crew. That's good, isn't it? Marcus Boone. Murder, Portia Lynn. Murder, assault, arson. 역대급 SF TV쇼 56위는 웨어하우스 13입니다. 이 작품은 비밀리에 운영되는 창고를 배경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유물을 회수하고 보관하는 요원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주인공 피트 레티머와 마이카 베어링은 비밀 요원인데요.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초자연적이고 위험한 유물들을 찾아내고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 창고에 보관합니다. 창고에는 다양한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각각의 유물은 고유의 능력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피터와 마이카는 유물을 회수하면서 다양한 사건과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팀으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해 나갑니다. 드라마는 각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유물과 모험을 소개하고 피터와 마이카가 직면하는 도전과 성장을 다룹니다. 또한 창고의 역사와 그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가는 과정도 정말 중요한 플롯을 이루고 있죠. 이 작품은 각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유물과 모험이 소개되고요.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긴장감이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들었죠. 창고의 역사와 비밀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흥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드라마는요, 초자연적인 요소와 현실적인 문제를 결합해서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냈죠. 특수효과와 디테일한 배경 설정이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Don't look at it, Micah. SF TV쇼 57위는 디파이언스입니다. 이 작품은 외계인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지구는 외계인의 침공과 전쟁으로 황폐해졌고 생존자들은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주인공 조슈아 놀런과 그의 딸 아리사는 디파이언스라는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디파이언스는 다양한 종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모여 살아갑니다. 조슈아는 도시의 보안관으로 임명되어 다양한 범죄와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드라마는 디파이언스의 정치적인 음모, 종족 간의 갈등,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조슈아와 아이리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요. 도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얽히고 설키며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든 작품이었죠. How are the patients? They'll be fine. Family. 이 작품은 특수효과와 디테일한 세계관 설정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들었죠. 외계인과 인간의 복잡한 관계와 갈등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또한 드라마는요,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Macaulay a visit. Pay his whole family a visit. It's up top. Here, check this out. Ruin everything. Why? Hey. Boom! If you yell at me, we all go boom! Now you know how I'm doing! 역대급 SF TV쇼 58위는 스타게이트 유니버스입니다. 이 작품은요, 고대 외계인의 우주선인 데스티니에 탑승한 인간들의 생존과 모험을 그린 드라마였죠. 우연한 사고로 데스티니에 갇힌 주인공들과 그의 팀은 제한된 자원과 위험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데스티니는 자율적으로 우주를 탐험하며 다양한 행성과 우주 현상을 연구하는데요.
주인공들은 데스티니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우주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외부의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팀원 간의 갈등과 협력, 그리고 외부의 위협이 드라마의 주요 플롯을 이루고 있죠. 주인공들은 데스티니의 비밀을 풀어가며 우주의 다양한 신비를 탐구하는데요. 그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인물로서 생존을 위한 선택과 갈등을 통해 성장합니다. 드라마는 생존의 어려움과 인간의 의지를 심도 있게 다루며 다양한 우주 모험과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팀원 간의 복잡한 관계와 심리적 갈등이 드라마의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특수효과와 디테일한 우주 배경의 묘사가 드라마의 인기를 더했고요. 스토리에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긴장감 넘치는 상황들이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의지와 희생을 그린 스토리라인이 많은 공감을 얻게 되었죠. Unbelievable. Yeah, it is. You figured out something Dr. Rush has been trying to figure out for months. Which... And of course you know. 역대급 SF TV 쇼 59위는 Alien Nation입니다. 이 작품은요, 외계인 난민들이 지구에 도착해서 인간 사회에 통합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주인공 맷 서이크스는 외계인 파트너 조지 프랜시스와 함께 경찰로 일하는데요. 외계인과 인간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범죄 사건을 해결하면서 외계인과 인간 간의 문화적 차이와 편견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And enough of us get together. 드라마는 외계인과 인간의 복잡한 관계와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데요. 두 주인공의 우정과 협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맷과 조지는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죠. 외계인 난민들이 지구에 정착하며 겪는 어려움과 편견,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이 주요 플롯을 이룹니다. 드라마는 외계인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현실감 있게 그리는데요.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죠. Such a virus could exist. That's exactly why we should never have let the damned alien. 이 작품은 외계인과 인간의 공존이란 주제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요. 주인공 맷과 조지의 우정과 파트너십이 드라마의 큰 매력으로 작용했죠. 또한 외계인과 인간 간의 문화적 차이와 편견을 다루는 그 스토리라인이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We could play at your house or in the park. She wouldn't have to know. If you want. 역대급 SF TV쇼 60위는 스타워즈 클론 전쟁입니다. 이 작품은 스타워즈 세계관을 배경으로 클론 전쟁 시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시리즈였죠. 주인공 아나킨 스카이워커, 오비안 케노비,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 아소카 타노는 은하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클론 군대와 함께 싸웁니다. 이들은 시스의 음모를 저지하고 은하계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드라마는 각 캐릭터들의 성장과 갈등, 그리고 클론 군대의 희생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클론 전쟁은 은하공화국과 분리주의 세력 간의 대규모 전쟁인데요. 수많은 행성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아나킨과 오비안, 아소카는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며 전쟁의 비극과 희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드라마는 전투 장면과 함께 캐릭터들의 내면 갈등과 성장 과정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면서 스타워즈 세계관을 더욱 풍부하게 확장합니다. 특히 이 작품은 스타워즈 세계관의 확장과 클론 전쟁 시기에 상세한 묘사가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아나킨, 오비안, 아소카 등의 주요 캐릭터들의 성장과 갈등이 드라마의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아소카 타노라는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이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전설의 미드 컬렉션 이번 콘텐츠는 그 유명한 버크 로저스 형님의 활약상을 그린 버크 로저스 인 25th Century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프닝 장면과 OST도 정말 멋들어졌죠. 1980년대 말 버크 로저스 형님은 우주 탐사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은 Ranger astronaut Captain William Buck Rogers was to experience cosmic forces beyond a wink of an eye. His life support systems were frozen, an orbit which was to return the ship full circle to its point of origin, its mother Earth. For 500 years, Buck Rogers drifted through a world in which reality and fantasy. 이렇게 자신도 모른 채 우주에서 500년 동명하게 됩니다.
Toronto. In... 이때 낯선 외계인들이 버크 로저스 형님을 살려내죠. 이들의 정체가 정말 미스터리했습니다. 역대급 SFTV 쇼 61위 버크 로저스 인 25th Century에 이어서 역대급 SFTV 쇼 62위는 히치하이커스 가이드 투 더 갤럭시입니다. 이 작품은 더글러스 애덤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지구가 파괴된 후에 은하계를 여행하는 아서 텐트의 몸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서는 외계인 친구 포트 프리펙트와 함께 우주선을 타고 다양한 행성을 방문하며 은하계의 신비로운 존재들과 만나게 되죠. 그들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의 도움을 받아 생존하며 우주의 다양한 문제와 직면합니다. 드라마는 유머와 풍자를 통해서 우주의 광활함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소개해줍니다. 이 작품은 독특한 유머와 풍자 그리고 철학적인 주제들이 많은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죠. 더글라스 애덤스의 독창적인 세계관과 독특한 캐릭터들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아서 덴트의 황당한 모험과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많은 웃음을 선사했고요.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죠. 드라마의 기발한 상상력과 뛰어난 대사들이 많은 팬들에게 정말 오랫동안 기억되었던 작품입니다. 역대급 SFTV 쇼 63위는 로스트 인 스페이스입니다. 이 작품은 미래의 우주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여행하던 로빈슨 가족이 미지의 행성에 불시착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가족은 생존을 위해 협력하고 다양한 위험과 도전에 맞서 싸웁니다. 로빈슨 가족은 각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의 지혜와 용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죠. 드라마는 가족 간의 유대와 갈등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가족이 겪는 모험과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도덕적 딜레마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I'm functional. This is Will. Do you read me? You're dying. 이 작품은 첨단 특수효과와 긴박한 스토리라인이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왔죠. 로빈슨 가족의 강한 유대와 개개인의 성장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동적인 순간들이 큰 인기를 끌었지요. 드라마는 또한 다양한 미지의 행성과 외계 생명체를 생생하게 묘사하여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Can you do something so we don't freeze? (웃음) 역대급 SFTV 쇼 64위는 Lost in Space 오리지널입니다. 앞서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로스트 인 스페이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그 작품의 진짜 원작이 바로 이 작품이죠. 이 작품은 우주 탐험을 떠난 로빈슨 가족이 미지의 우주에서 길을 잃고 생존을 위해 싸우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가족은 우주선을 수리하고 다양한 외계 행성에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죠. 각 에피소드는 새로운 행성과 외계 생명체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로빈슨 가족의 모험을 다룹니다. 특히 로봇 B9과 악당 닥터 스미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드라마의 긴장감을 재미를 더하고 있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특수효과와 우주탐험이라는 주제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로빈슨 가족의 모험과 각 에피소드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외계 행성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제공했고요. 특히 가족 간의 유대와 협력이 중요한 테마로 작용하고 많은 공감을 얻게 되었죠. 드라마는 가족 드라마와 SF 장르를 결합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역대급 SFTV 쇼 65위는 Electric Dreams입니다. 이 작품은요, 필립 K. 딕의 단편 소설들을 바탕으로 한 엔솔로지 시리즈로 각 에피소드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드라마는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등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고요. 각기 다른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인간 존재와 기술의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각 에피소드는 독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필립 K딕 특유의 철학적이고도 심오한 주제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죠. 드라마는 미래 사회의 복잡한 문제와 도덕적 딜레마를 심도 있게 다루고 시청자들에게 묵직하고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 속에서 필립 K딕의 독창적인 이야기가 많은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는데요. 각 에피소드마다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다양한 미래 세계와 주제를 탐구하는 작가만의 방식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게다가 출연진들의 뛰어난 연기와 고품질의 연출과 화면 구성이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였고요. 철학적이고 심오한 메시지들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각 에피소드가 독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와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죠. 세라? Sarah, I'm right here, BB Hens. Real and imagined. 역대급 SF TV 쇼 66위는 알터드 카본입니다. 이 작품은 미래의 디스토피아 세계를 배경으로 인간의 의식이 디지털화되어 다른 몸으로 전이될 수 있는 기술을 다루고 있죠. 주인공 타게시 코바치는 전직 엘리트 병사인데요. 250년 만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됩니다. 그는 사건을 조사하며 미래 사회의 어두운 비밀과 음모를 파헤치게 되죠. 드라마는 인간의 정체성과 불멸성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게다가 타케시의 과거와 현재가 얽히면서 복잡하지만은 머릿감 높은 플롯이 전개되죠. I didn't cover this in the basic briefing. You'll be fine. Fuck. Is that normal? Don't panic. Sometimes they flop around like fish. Usually means... 이 작품은 화려한 특수효과와 복잡한 세계관이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간 의식의 전이와 같은 미래적인 설정이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요. 깊이 있는 철학적 주제들이 많은 공감을 얻었게 되었죠. 특히 주인공 타케시 코바치의 매력적인 캐릭터와 그가 직면하는 도덕적 딜레마가 드라마의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긴장감 넘치는 액션 장면들이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들었죠. 후속 시즌과 더 많은 에피소드가 제작되지 못한 점이 정말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Welcome to Sims. It's all Cornel streaming now. There's something about the simplicity of it. And let us not forget our own. For guest amenities, please. 역대급 SF TV 쇼 67위는 스타트렉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이 작품은 스타트렉 시리즈의 프리퀄인데요. 지구가 처음으로 워프5 엔진을 탑재한 우주선 엔터프라이즈 NX-01을 통해서 우주 탐험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선장 도나단 아초와 그의 승무원들은 미지의 우주를 탐험하며 다양한 외계 종족과 조우하고 은하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죠. 드라마는 지구가 은하 연방을 형성하기 전에 초기 탐험과 도전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각 에피소드는 새로운 행성과 외계 종족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험을 다루고 있죠. How did they get here? What kind of a Klingon? Where'd he come from? 이 작품은 스타트렉 팬들에게 새로운 시리즈로서 큰 기대를 모았었죠. 초기 탐험 시기에 이야기가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요. 다양한 외계 종족과의 조우가 많은 흥미를 끌었습니다. 선장 아초와 그의 승무원들의 인간적인 모습과 도전 정신이 많은 팬들에게 정말 큰 공감을 얻었죠. 게다가 뛰어난 특수효과와 미래적인 디자인이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였고요. 전통적인 스타트렉 시리즈의 요소들을 잘 결합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구사하지 못했지만 스타트렉 시리즈는 영화 스타워즈와 더불어서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의 금자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죠. 마치 SF 버전의 전원일기 같다고 할까요? 역대급 SF TV 쇼 68위는 The Middleman입니다. 이 작품은 웬디 왓슨이라는 젊은 예술가가 비밀 조직에 스카우트되어 미들맨이라는 이름의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고요. 초자연적이고 과학적인 위협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웬디와 미들맨은 각종 괴물, 외계인, 미치광이 과학자들과 싸우고요. 세상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모험을 펼치게 되죠. 드라마는 코믹하고 경쾌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팝문화와 오마주를 담고 있고요. 각 에피소드는 독특한 위협과 이를 해결한 과정으로 그려집니다.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경쾌하고 코믹하고 유쾌한 스토리와 함께 때론요 묵직한 메시지와 여운을 남겼던 걸작 작품 중에 하나였죠.
이 작품은 유머와 액션 그리고 독창적인 스토리가 결합된 독특한 분위기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죠. 주인공 웬디와 미들맨의 케미스트리가 큰 매력으로 작용했고요. 각 에피소드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과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흥미로웠습니다. 다양한 팝문화와 오마주가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고요. 경쾌한 분위기가 독창적인 스토리가 많은 공감을 얻게 했죠. Should be able to access the mainframe through this IO port. 너무나 복잡하지 않은 스토리라인, 주인공들의 유쾌한 케미스트리, 그리고 매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다양한 팝문화의 오마주 장면을 발견하는 것도 정말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역대급 SF TV쇼 69위는 에이온 플럭스입니다. 이 작품은 미래의 디스토피아 세계를 배경으로 주인공 에이온 플럭스가 독재 정부와 싸우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에이온 플럭스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비밀 요원인데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정부의 음모를 파헤치게 됩니다. 드라마는 독특한 애니메이션 스타일과 아주 복잡한 플롯으로 미래 사회의 어두운 면모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게 됩니다. 에이온 플럭스의 모험과 그녀가 직면하는 도덕적 딜레마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Tell me why I shouldn't kill you. We're being close the vessels. Remove all control. Yeah. 이 작품은 얼핏 단순 SF 첩보 액션 장르로 보일 수 있지만은 각 에피소드마다 에이온 플럭스와 트레버 구치할드의 대립 구조가 팽팽하게 전개되죠. 중복되지 않는 독특한 스토리라인이 몰입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뚜렷하지 않은 선과 악의 경계, 풍자와 패러독스, 다양한 클리셰를 과감하게 비틀어버리는 스토리라인이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역대급 SF TV쇼 70위는 스페이스 Above and Beyond입니다. 이 작품은요, 미래의 우주전쟁을 배경으로 지구 해병대 엘리트 부대인 58부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외계 종족 치구와의 전쟁에서 인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고요. 다양한 전투와 임무를 수행합니다. Roger, we copy. Tell us out. We are team. 드라마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주인공들의 성장과 갈등,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58부대는 다양한 외계 행성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전쟁의 비극과 희생을 경험하죠. 주인공들은 각자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의지하게 됩니다. 드라마는 전투 장면과 함께 주인공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내면 갈등도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있죠. 특히 주인공들은 전쟁의 공포와 잔혹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인류의 미래를 위해 싸우게 되죠. 각 에피소드는 새로운 행성에서의 임무와 이를 둘러싼 도전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58부대는 다양한 외계 생명체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드라마는 전쟁의 비극과 인간의 용기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고요. 인류의 생존과 평화를 위한 투쟁을 그리게 됩니다. Jukewright Buzz East. Military Heavy Launch Vehicle. 역대급 SF TV쇼 72위는 War of the World입니다. 이 작품은 1953년 원작 영화의 후속편으로 외계인이 지구를 재침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1953년 침공에서 살아남은 외계인들은 수십 년간 인간들 속에 숨어있지만은 이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방사능 오염에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다시 지구 정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외계인들은 인간의 몸을 장악하는 능력을 갖추고 이 능력을 통해서 인간 사회에 침투해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인류는 외계인 침공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조직된 정부 기관인 블랙우드 프로젝트에 의지하게 되죠. 'The transmission was only a few short bursts, but I managed to pin down the location.'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해리슨 블랙우드 박사는 심리학자 수잔 맥컬러프, 컴퓨터 전문가 노튼 드레이크, 그리고 군사 전문가 폴 아이언호스와 함께 외계인의 정체를 파헤치고 그들의 계획을 저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드라마는 블랙우드 팀이 외계인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의 침략을 저지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치밀한 심리전과 전투가 전개됩니다.
역대급 SF TV쇼 73위는 랜드 오브 더 로스트입니다. 이 작품은 평범한 마샬 가족이 강에서 래프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시간의 균열에 빠져서 신비한 세계에 도착하면서 벌어지는 모험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 세계는 공룡들이 지배하는 원시적인 환경으로 그곳에는 고대 생물뿐 아니라 인간형 생물체인 피쿠니와 지능이 높은 도마뱀 종족 슬레스텍이 존재합니다. 가족은 이 낯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협력하며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마샬 가족은 다양한 공룡과 생물체들의 위협을 받고 슬레스텍과의 충돌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은 이 세계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게 되죠. 그들은 오브리스크라고 불리우는 신비로운 크리스탈이 있는 사원에서 이 세계를 조작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도 합니다. 가족은 자신들만의 작은 거처를 만들고 슬레스텍의 함정과 공룡들의 공격을 피하며 생존하는 법을 익히게 되죠. 매 에피소드에서 가족의 모험은 계속되며 그들이 이 세계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갇히게 될지 궁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1980년대 안방극장을 주름잡았던 바로 그 작품, 전격 제트작전 나이트라이더 오리지널 첫 에피소드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어느 카지노, 마이클은 특수의 임무를 부여받고 작전에 투입되었죠. 이쁜 누님이 기밀 정보를 빼돌리려 합니다. 마이클은 다잡은 작전을 목전에 두고 여자의 배신 때문에 면상에 총질을 당합니다. 면전에 총질을 당한 마이클, 경찰 병원이 아니라 어느 독치가의 아지트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총격으로 얼굴을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고 그 멋진 데이빗 하세로프 형님으로 재탄생했지요. 바로 그 유명한 장면, 마이클 형님과 키트의 첫 대면입니다. All this looks like Darth Vader's...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울고 갈 키트의 능력, 인공지능, 빅데이터, 완벽한 자율주행까지. 이 모든 것은 나이트 산업을 이끈 저 할아버지의 유지로 완성된 것입니다. 마이클의 원래 이름은 마이클 롱, 하지만 신분 세탁과 얼굴 성형 이후에 마이클 나이트로 다시 태어났죠. AITT for easy reference, a kit if you prefer. 이 장면 보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제국과 자율주행 기술을 꿈꿨나 봅니다. 키트가 등장해서 초딩 수준의 차들을 제압하며 당당히 우승합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키트, 깜빵에 갇힌 마이클 위해 스스로 출격합니다. 전격 제트 작전, 원제의 나이트라이더는 데이빗 하셀로프를 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작품이었죠. 1982년부터 86년까지 방영된 TV 드라마이며 당시 맥가이버 에어울프 시리즈와 더불어 최고의 인기를 얻은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는 85년부터 87년까지 방영되기도 했었죠. 저희들 어릴 때에는 매주 이 프로그램 보고 다음날 학교 가서 수다 떠는 것이 그닥큰 재미였답니다. 단순히 말하는 자동차의 개념을 넘어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머신러닝이 모두 결합된 첨단 기술의 총화였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어느 프로그램에서 자신도 전격 제트 작전의 모든 에피소드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시청하던 골수팬이라고 자청하기도 했답니다. 역대급 SF TV쇼 76위는 오리지널 배틀스타 갈락티카입니다. 이 작품은 우주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다룬 SF 드라마이죠. 이야기는 인간들이 12개의 식민지에서 평화롭게 살던 중에 그들의 창조물인 사이클론이 반란을 일으켜 모든 식민지를 파괴하면서 시작됩니다. 사이클론들은 인간들을 전멸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고 소수의 생존자들은 전함 배틀스타 갈락티카를 비롯한 함대에 탑승하여 새로운 고향을 찾기 위해 우주를 떠돌게 되죠. 이들은 전설 속의 13번째 식민지인 지구를 목표로 삼고 긴 여정을 떠나지만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사이클론의 위협을 받습니다. 앞마다 사령관은 함대를 이끌며 사이클론의 위협에 맞서야 하며 함대 내부에서는 배신과 정치적 음모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에피소드는 우주에서의 생존을 위한 자원 확보, 사이클론과의 치열한 전투, 그리고 인간 사회의 복잡한 갈등을 다루게 되죠.
드라마는 우주에서의 생존과 희망, 그리고 인간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며 매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도전과 긴장감을 선사하게 됩니다. 배틀스타 갈락티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우주전투 장면과 복잡한 캐릭터들 간의 관계를 통해 큰 인기를 끌게 되었죠. 특히 인류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주제와 사이클론이라는 강력한 적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우주라는 광활한 배경에서 펼쳐지는 서사적인 스토리와 철학적인 주제는 SF 장르를 넘어서 폭넓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죠. Retreat base ship behind the protection of Karen. Oh yes. I think as they do. I 역대급 SF TV 쇼 77위는 4400입니다. 이 작품은 수십 년 전에 전 세계에서 실종된 4,400명이 갑작스럽게 되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들은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실종된 순간의 모습 그대로 돌아오지만은 각자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그들의 능력과 이들의 존재가 가져올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드라마는 이러한 능력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4,400명의 인물들이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왜 선택되었고 왜 되돌아왔는지에 대한 진실을 탐구하게 됩니다. 각 에피소드마다 능력자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며 어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영웅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이 능력 때문에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결국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 인류의 미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깨닫게 되고 거대한 음모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드라마는 인간의 본성과 권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며 시청자들을 몰입시킵니다. 역대급 SF TV쇼 78회는 안드로메다입니다. 이 작품은 유진 로든베리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SF 드라마로서 먼 미래의 은하계를 배경으로 하죠. 드라마의 주인공 딜런 헌트는 강력한 전함 안드로메다 어센던트의 사령관으로 고대 인류 연합 커먼웰스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적의 함정에 빠져 수천 년 동안 블랙홀에 갇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깨어난 딜런은 커먼웰스가 멸망한 후에 무질서가 지배하는 은하계를 목격하게 되죠. 그는 자신의 배와 소수의 충직한 승무원들과 함께 은하계에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커먼웰스를 재건하려는 사명을 떠맡게 됩니다. 딜런은 반란군, 범죄자, 그리고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동맹을 찾고 옛 연합의 이념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의 승무원들은 각각 독특한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각자의 이유로 딜런의 사명에 합류하게 되죠. 이들은 우주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적들과 맞서 싸우고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희망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고군분투합니다. 드라마는 딜런과 그의 승무원들이 마주하는 도전과 성장, 그리고 은하계의 운명을 둘러싼 장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SF TV쇼 79위는 서드락 프롬 더 선입니다. 이 작품은 4명의 외계인이 지구의 인간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 인간으로 변장하고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 정착하면서 벌어지는 코미디 시리즈입니다. 이들은 지구의 문화와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과 행동을 시도하지만은 그들의 외계적 사고방식과 인간 사회의 규범이 충돌하며 유쾌한 혼란을 일으키게 되죠. 딕 솔로몬은 이 임무의 리더로 대학의 물리학 교수로 일하며 지구 문화를 탐구합니다. 그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셀리는 보안 담당으로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해리는 통신 담당으로 자신의 특이한 행동 때문에 종종 오해를 받게 되죠. 토미는 가장 나이가 많은 외계인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청소년의 몸으로 학교에 다니며 인간의 교육 시스템과 청소년 문화를 탐구하게 됩니다. He probed her, all right. 역대급 SF TV쇼 82는 렉스입니다. 이 작품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전함 렉스와 그 승무원들의 모험을 그린 독특한 SF 시리즈이죠. 렉스는 행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대한 우주선으로 은하계를 떠도는 스틴릿
트윈을 제프 벨링거, 카이 그리고 로봇 머리 790이 우주선을 장악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스탠리는 우주에서 하급 관리직을 맡았던 인물인데요. 우연한 사건으로 렉스의 조종권을 얻게 되죠. 제브는 원래 인간 여성으로 유전적 실험을 통해 전투 능력을 가진 전사로 변모하는 인물입니다. Malignant depravity and alien chaos of the dark zone. Oh something. You gotta be the ugliest one I ever laid. 카이는 수천 년 전에 죽은 브루넨지 종족의 전사로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으며 렉스 승무원들 중 가장 냉정하고 무자비한 인물입니다. 790은 사랑에 빠진 로봇 머리로 제브를 향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은 렉스를 타고 우주를 떠돌며 다양한 적들과 맞서 싸우고 은하계를 지배하려는 자들과 끊임없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성인 취향의 다크 코미디와 기괴한 상상력으로 가득하고요. 우주를 배경으로 한 방대한 서사와 독특한 캐릭터들이 이야기를 이끌게 됩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도전과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발생하고요.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렉스는 독특한 스타일과 전통적인 SF 드라마와는 차별화된 다크 코미디적인 요소로 인해서 컬트적인 인기를 끌어왔죠. 기이한 스토리와 캐릭터 설정 그리고 성인 취향의 내용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특히 상상력 넘치는 비주얼과 그 분위기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당시의 기술력으로 구현된 독특한 비주얼 효과와 파격적인 연출은 드라마를 더욱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만들게 되었죠. 역대급 SF TV 쇼 81위는 다크 엔젤입니다. 이 작품은 전설적인 영화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제작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SF 드라마로 2019년 EMP 전자기 펄스 폭탄으로 미국 경제가 붕괴된 세상을 그리고 있죠. 이러한 미래에서 주인공 맥스 게바라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유전자 조작 인간으로 정부의 비밀 실험 프로젝트인 멘티코어에서 탈출한 후에 자신과 같은 실험체들을 찾아내고 자유를 찾기 위해 싸웁니다. 맥스는 시애틀에서 바이오테크 회사 사이버 나디언으로 일하며 정체를 숨기기 위해 메신저로 일하지만요. 밤에는 부패한 정부와 싸우는 레지스탕스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사이버 저널리스트로서 로건 케일과 협력하여 정부의 음모를 폭로하고요. 멘티코의 잔혹한 실험에서 탈출한 동료들을 찾기 위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드라마는 맥스가 자신의 기원을 찾는 과정과 인간성과 기계적 정체성 사이의 갈등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며 전개됩니다. 다크 엔젤은 강렬한 여성 주인공과 미래적 비전을 결합해서 큰 인기를 끌었죠. 특히 제임스 카메론의 특유의 스릴 넘치는 액션과 사회적 메시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당시의 청소년층과 젊은 성인 시청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유전자 조작과 디스토피아적인 사회 구조, 개인의 자유와 인간성이라는 주제들이 드라마의 깊이를 더해주었고요. 제시카 알베의 매력적인 연기 또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역대급 SF TV쇼 82위는 생슈어리입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연구하고 보호하는 비밀 조직인 성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헬렌 맥스웰 박사는 150년 이상을 살아온 불멸의 과학자로서 성소의 창립자입니다. 맥스웰 박사는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괴 생물체, 돌연변이, 외계 생물체 등 다양한 존재들을 연구하고 그들을 보호하거나 격리시키기 위해 활동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팀과 함께 이러한 생명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종종 그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성소팀은 또한 이들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이용하려는 악의적인 세력과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각 에피소드에서는 이 괴생물체들의 기원과 능력 그리고 그들이 인간사회와 맺는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며 인간과 초자연적인 존재들 사이에 경계를 넘나드는 긴장감 있는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생슈얼리는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과 방대한 세계관으로 많은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촬영이 가상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고 혁신적인 CG 기술로 만들어진 이색적인 비주얼은 드라마의 큰 특징 중 하나였죠. 아만다 타이핑의 강력한 연기력과 함께 각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독특한 괴물과 그들에 얽힌 미스터리한 스토리들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고요. 드라마는 인간성과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역대급 SF TV쇼 83위는 테라노바입니다. 이 작품은 2149년의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배경으로 지구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 인류가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극심한 대기오염과 자원 고갈로 지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자 과학자들은 시간여행을 통해 8500만 년 전에 백악기로 인류를 이주시키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의 기회는 테라노바라는 이름의 식민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셰넌 가족이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고요. 하지만 테라노바는 낙원이 아닌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곳이었죠. 셰넌 가족은 이곳에서 공룡을 비롯한 다양한 원시 생물들과 마주하게 되며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애쓰는 한편 이 정착지를 장악하려는 내부와 외부의 위협에 맞서게 됩니다. 드라마는 가족의 유대, 인간의 본성,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세우기 위해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새로운 세계에서의 갈등과 모험을 통해 인간의 생존 본능과 적응력을 탐구합니다. 이 작품은 거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스티븐 스필버그의 제작 참여로 인해 큰 주목을 받았죠. 백악기 시대의 공룡들과 미래의 인간이 공존하는 아주 독특한 설정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요. 뛰어난 시각 효과와 스펙터클한 액션 장면은 드라마의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역대급 SF TV쇼 84위는 Almost Human입니다. 이 작품은 2048년의 미래를 배경으로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이 공존하는 사이버펑크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범죄는 급격히 증가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경찰들은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 로봇 파트너와 함께 일합니다. 주인공 존 케넥스 형사는 자신이 이끄는 작전에서 동료와 다리를 잃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에 로봇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 노리안과 팀을 이루게 됩니다. 노리안은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케넥스와 독특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드라마는 이들이 다양한 범죄를 해결하면서 겪는 도덕적 딜레마와 인간성과 기술 사이의 복잡한 경계를 탐구합니다. 피렉스와 노리아는 단순한 범죄 해결을 넘어서 인간과 기술이 함께 살아가는 미래 사회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기술이 인간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What kind of bugs? Some of them had different. Almost Human은 첨단 기술과 인간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요. 미래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점에서 큰 인기를 끌어왔죠. 칼 어번과 마이클 일리의 뛰어난 연기력과 두 캐릭터 간의 아주 독특한 케미스트리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고요. 미래적인 설정과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결합되어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드라마는 인간과 로봇의 경계를 탐구하고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SF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역대급 SF TV쇼 85위는 시퀘스트 DSV입니다. 이 작품은 21세기 중반 인류가 해저를 새로운 프론티어로 개척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드라마는 미래 해양 세계를 탐험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심해 탐사선 시퀘스트를 중심으로 진행되죠. 이 탐사선은 세계 해양 보호 기구에 의해 운영되고요.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퀘스트의 함장 데이선 브리저는 심해 과학자이자 전직 군인으로 깊은 해양을 탐험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다양한 문제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드라마는 해양 생물학, 환경 보호, 해양의 신비한 현상 등을 주제로 하고요. 미래 해양 기술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펼치게 됩니다. 또한 시퀘스트의 승무원들이 해저 세계의 새로운 생명체와 마주하고요. 해저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험과 인간적인 드라마도 함께 그리게 됩니다. Usually leave. 역대급 SF TV쇼 86위는 로건스 런입니다. 이 작품은 2274년 인구 과잉과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드라마는 1976년 동명의 영화를 기반으로 제작되었고요. 이 디스토피아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우는 로건 5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로건은 모래시계라는 생명주기 제도에 따라서 30세가 되면 의식을 잃어 죽게 되어 있지만 이에 반발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는 제시카와 함께 생존을 위한 긴 여정을 떠나며 세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드라마는 그들이 폐허가 된 지구 곳곳을 탐험하며 다양한 사회적, 도덕적 문제에 직면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로건과 제시카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생존자들과 교류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유와 정의를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갑니다. 드라마는 기술적 통제와 인간의 자유 사이의 갈등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데요. 미래 사회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인간의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건스 런은 1970년대 후반에 사회적인 문제를 반영하면서도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인기를 끌어왔죠. 당시의 혁신적인 특수효과와 함께 인간성과 사회적 통제에 대한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젊음과 생명주기에 대한 독창적인 설정은 이후에 SF 장르의 다양한 작품에 영향을 미치며 시대를 초월한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Your every wish is our command. 역대급 SF TV쇼 87위는 밀레니엄입니다. 이 작품은 심리 스릴러와 초자연적인 요소가 결합된 드라마로서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프랭크 블랙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전직 FBI 프로파일러로서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생각과 의도를 아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밀레니엄 그룹이라는 비밀 조직과 협력하고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품고 이상한 사건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드라마는 프랭크가 범죄와 초자연적인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겪는 개인적인 고통과 가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특히 밀레니엄 그룹의 진정한 목적과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어두운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며 프랭크는 그들에 대한 불신과 함께 더 큰 음모에 휘말리게 됩니다. 드라마는 프랭크가 세상 종말의 징후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겪는 내적 갈등과 그가 마주하는 어둡고 음산한 사건들을 통해 종말론적 분위기를 아주 심도 있게 그려냅니다. 1983년 방영되어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던 추억의 SF 미드 V, 랩틸리언 외계인의 지구 침공과 물과 식량의 강탈, 쥐를 먹는 외계인 다이애나, 그에 맞선 마이클 도노반, 줄리엣 페르시, 햄 탈라 등의 지구인 반란군 세력의 대결,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품 작품이었죠. 전체 작품은 V 오리지널 2부작, V 최후의 싸움 3부작, V TV 시리즈 19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2부작 한방에 잡아보시죠. 어느 지역 레지스탕스의 활약을 취재하던 TV방송기자 마이클 도노반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 발생합니다. 미드 V의 여주인공 줄리엣 페르시, 순탄한 삶을 사는 과학자였죠. There's a live picture from San Francisco. Yes, there it is. Good Lord. It's coming in across Cairo also is reporting that it's you. 전 세계 곳곳에 거대한 UFO 함선이 등장하고 지구인들은 공포와 경외, 호기심과 불안이 급습합니다. This could be the last day. Jerusalem, the pulsing signal has. That there's a vocal signal coming through. Citizens of the planet Earth, we bring you greetings. Respectfully request the secretary. 외계인들은 지구의 UN 사무총장을 초대해서 자신들의 지구 방문 목적을 설명하려 했었죠. It's completing its turn now.
I think the voice spoke Swedish. Epson now is disappearing through the opening. But it's too dark up inside to... 외계인 진영의 수장, 자신들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지구를 방문했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And you, the first intelligent life, supreme commander. Actually, I'm just sort of, we must manufacture, which alone can save our struggling. We have come because we need your gladly share with you all the fruits of our knowledge. Then we'll leave you as we came, in peace. 역대급 SF TV쇼 89위는 로즈웰입니다. 이 작품은 외계인과 인간의 사랑과 우정을 다룬 청춘 드라마인데요. 뉴멕시코주의 작은 마을 로즈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리즈 파커는 로즈웰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지만 어느 날 의문의 사고로 총에 맞게 됩니다. 그러나 맥스 에반스가 초능력을 사용해서 리즈를 치유하면서 그의 정체가 외계인이라는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맥스와 그의 친구들은 사실 1947년 로즈웰 UFO 사건에서 추락한 외계인들의 후손인데요. 지구에서 정체를 숨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리즈는 맥스와의 비밀을 공유하게 되면서 우리 서로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외계인들은 정부의 비밀 요원과 외계인 헌터들에게 추적을 당하며 자신들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죠. 드라마는 인간과 외계인 사이의 복잡한 관계, 청춘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미스터리한 음모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SF TV쇼 92는 킬 조이스입니다. 이 작품은 은하계에서 현상금을 사냥하는 전문팀의 이야기를 다룬 SF 액션 드라마이죠.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은하계 쿼드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공 더치, 존, 그리고 데이비드로 구성된 현상금 사냥꾼 팀은 법과 질서가 무너진 은하계에서 강한 의뢰를 맡아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이들은 다양한 인물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며 각각의 어두운 과거와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특히 너치는 비밀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은하계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는 이들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간의 유대와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요. 쿼드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생존을 위한 모험과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또한 은하계의 미래를 규정지을 중요한 선택과 개인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탐구하며 흥미진진한 액션과 스릴을 제공합니다. 역대급 SF TV쇼 랭킹쇼는 1위부터 100위까지 순서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지막 91위부터 100위까지의 작품들이 소개되죠. 마지막까지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요. 지오쌤이 소개하는 역대급 SF TV쇼 100개는요, 미국 롤링스톤스, IMDb에서 선정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대급 SF TV쇼 91위는 The Outer Limits입니다. 이 작품은 과학적인 발견과 초자연적인 현상, 도덕적 딜레마를 다루는 엔솔로지 시리즈였죠.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방영된 이 리메이크 시리즈는 각 에피소드마다 독립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고 인간의 본성과 과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다양한 주제를 탐구합니다. 인공지능, 유전자 변형, 외계 생명체, 평행 우주 등 다양한 SF적 소재를 통해서 인간 사회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개했죠. 각 에피소드에서 주인공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인 선택, 과학적 진보의 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매번 충격적이고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결말로 유명하죠. 이러한 요소들은 시청자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겨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역대급 SF TV쇼 92위는 Brain of the Apes, 영화 혹성 탈출의 TV 드라마 버전이죠. 인간이 지배하던 지구가 유인원에 의해 통치되는 미래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공 앨런 버든 대위와 피터 버크 소령은 우주 탐사 중에 타임슬립을 겪고 유인원이 지배하는 미래의 지구에 불식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인간이 하등한 종족으로 취급되고 유인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죠. 유인원 정부는 인간을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며 그들을 추적하지만 버든과 버크는 인류의 잔존자들과 연대해서 탈출을 시도하죠. 드라마는 두 주인공이 유인원들의 감시를 피해 숨어 다니며 인간의 자유와 과거의 문명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인원 사회의 내부 갈등과 인간과 유인원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게 되죠. 아노! 캐롤 백킹! 역대급 SF TV쇼 93위는 알프입니다. 국내에서도 방영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알프는 작은 외계인 알프가 지구에 불시착하면서 벌어지는 코미디 시리즈입니다.
알프는 멜맥이라는 행성 출신의 외계인인데요. 사고로 지구에 추락한 후에 단너 가족의 집에 머물게 되죠. 알프는 거칠고 제멋대로인 성격을 지녔지만 단너 가족과 아주 독특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알프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하지만 그의 유쾌한 성격과 호기심 때문에 수많은 소동이 벌어지죠. 드라마는 알프가 인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그리며 각 에피소드마다 정말 유머러스한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특히 알프의 고향 행성인 멜맥에 대한 이야기가 간간히 등장하고요. 지구 생활에 적응하려는 알프의 좌충우돌 일상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해 주었죠. Interesting last night, and she sort of feels. 역대급 SF TV 쇼 94회는 모르크 앤 민디입니다. 이 작품은 외계인 모르크,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죠. 지구에 도착하면서 벌어지는 코미디 시리즈입니다. 모르크는 오르크 행성에서 온 외계인인데요. 지구 문화를 연구하라는 명령을 받고 콜로라도주 볼더에 불시착합니다. 그는 우연히 만난 미혼 여성 민디 맥콜의 도움으로 지구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모르크는 자신의 외계인 신분을 숨기려 노력하지만 그의 엉뚱하고 비정상적인 행동과 언어는 주위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드라마는 모르크가 지구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을 그리고요. 인간의 일상과 감정을 외계인의 시선에서 코믹하게 해석합니다. 특히 로빈 윌리엄스의 즉흥 연기와 유머가 돋보이며 각 에피소드에서 모르크가 오르크 행성으로 보고하는 장면은 드라마의 상징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었죠. 모르크 앤 민디는 로빈 윌리엄스의 뛰어난 연기력과 독창적인 유머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윌리엄스는 모르크의 기발한 행동과 독특한 말투를 통해서 코미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요. 그의 에너지 넘친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Forgot the fourth thing, and it's the most important. 역대급 SF TV 쇼 95위는 The Twilight Zone 1985년 버전이죠. 이 작품은 각 에피소드마다 독립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앤솔로지 시리즈로 1959년 원작의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사실 저는 뭐니뭐니 해도요 1959년 원작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드라마는 초현실적이고 기묘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요.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이슈, 도덕적 딜레마를 다루게 됩니다. It's pretty weird near the end there. 각 에피소드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세계로 시청자를 안내하죠. 드라마는 공포, SF, 미스터리 등 다양한 장르를 혼합해서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고요. 예기치 않은 결말로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시간여행, 평행우주, 유령, 외계인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요. 각 에피소드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SF TV쇼 96위는 썬더버드입니다. 이 작품은 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국제구조조직인 인터내셔널 레스큐팀의 모험을 그린 드라마이죠. 이 드라마는 슈퍼 마리오네이션 기술을 사용해서 인형극 형태로 제작되었고요. 트레이시 가문의 일원들이 각자의 고유한 탈 것을 이용해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주인공들은 국제구조 임무를 수행하며 악당 후드의 음모를 막기 위해 싸우기도 하죠. 드라마는 하이테크 장비와 정교한 미니어처 세트를 활용해서 고품질의 비주얼을 제공하고요. 각 에피소드에서는 다양한 재난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기술이 중심이 됩니다. 트레이시 가족의 팀워크와 용기는 드라마의 주요 테마로서 그들의 구조 활동은 내외 시청자들에게 긴장감 넘치는 모험을 선사했죠. 역대급 SF TV쇼 97위는 에스트라보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주소년 아톰으로 방영했었죠. 이 작품은 일본 만화가 데스카 오사무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로봇소년 아톰, 아스트로브의 모험을 다루고 있죠. 아톰은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하기 위해 텐마 박사가 만든 로봇이지만은 인간과 같은 감정을 지니고 있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아톰은 악당들과 싸우며 인간성을 배우고 성장해 나갑니다. 드라마는 사회적인 이슈, 도덕적인 딜레마,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문제를 다루고요. 아톰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I know my son. From this day on. 역대급 SF TV쇼 98위는 The Jetsons입니다. 이 작품은 미래 지구를 배경으로 한 가족 시트콤인데요. 제트슨 가족의 일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죠. 조지 제트슨, 그의 아내 제인, 자녀 주디와 엘로이, 그리고 로봇 가사 도우미 로즈와 애완견 에스트로가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로봇 하인, 첨단 가전기기 등 미래 기술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있었죠. 드라마는 제트슨 가족이 겪는 소소한 일상과 가족 간의 관계를 아주 유머러스하게 풀어냈고요.
1960년대의 가정생활과 가치관을 풍자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 사람들에게 미래 사회에 대한 꿈과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로봇, 자동화된 집 등 혁신적인 미래 기술들이 시청자들에게 큰 흥미를 끌었고요. 이런 기술들은 이후에 실제 기술 개발에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잭슨 가족의 유머러스한 일상과 관계는 시대를 초월한 공감을 얻었고요. 이는 작품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역대급 SF TV쇼 99위는 언더더 돔입니다. 이 작품은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미스터리 드라마이죠. 어느 날 갑자기 투명한 돔에 갇혀버린 작은 마을 체스터 밀의 주민들이 겪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돔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며 주민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드라마는 돔에 갇힌 마을 사람들이 겪는 생존 문제, 권력 다툼,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 등을 탐구합니다. 주민들은 돔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돔 속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점점 더 많은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Ben spoke to today. He told us, and I quote, "This is an unparalleled."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역대급 SF TV쇼 100위는 The Orville이죠. 이 작품은 25세기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코미디로 우주 탐사선 오비로의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에드머슨은 우주연합 함대의 중급 우주선인 오비로의 함장이고요. 그의 전 부인 켈리 그레이슨이 1등 항해사로 임명되면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드라마는 우주 탐사와 외계 문명, 도덕적인 딜레마 등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다루고요. 특히 인간관계와 팀워크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우주 전투와 탐사뿐만 아니라 각 에피소드마다 다양한 사회적, 철학적 문제들이 등장하고요. 코미디와 진지한 톤을 넘나드는 스토리가 그 전개가 특징이 됩니다.